자, 꽃게입니다. 암꽃게 키로에 두 마리에서 세 마리, 보통 평균적으로 한 세 마리 올라가요. 세 마리 올라가는 알차 있는 꽃게. 2kg에 한 다섯 마리, 세 마리면 1kg 조금 넘어가고 이쪽 저쪽 합니다. 자, 암꽃게예요. 황석어입니다.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 사이즈예요. 사이즈 위시알이 오늘 좋습니다. 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작은 것도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. 위에는 한꺼풀은 크고 속은 조금 더 작고요. 참고하십시오. 엎은 거 속시알 보여드릴게요. 자, 속시알 엎었어요. 이런 거 사이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괜찮습니다. 사이즈 황석어예요. 자, 마리갈치입니다. 2미, 3미. 3미에는 파 하나가 섞여져 있는데 사이즈가 좋아요. 4미 갈치. 4미 갈치 엎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엎어가지고 지금 다시 막담이라고. 자, 사지 나오는 손가락 4개 이상 되는 통통한 놈도 2개 있고, 4개 나오는 통통합니다. 사이즈 좋습니다.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고요. 이거 국산 맞냐? 국산 막 목포 앞에서 잡아왔습니다. 한 상자 네 마리들은 4미 갈치. 자, 두 마리짜리 손가락 다섯 개씩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두 마리짜리입니다. 2미, 3미, 4미 마리 갈치입니다. 자, 갑오징어 20미입니다. 한 상자 20마리들은 갑오징어. 이건 15미, 이쪽은 15미 사이즈 확인하십시오. 좀 작은 거, 큰 친구. 자, 20미 갑오징어 20미에요 20마리 들었습니다. 숨어있는 친구도 사이즈 괜찮네요. 20미, 20미 있고 15미 있고. 15미는 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. 큰 것들이 있습니다. 아주 큰 것들. 15미, 20미에요 밴댕이 송어입니다. 젓갈용, 초무침용 젓갈로 많이 쓰시죠. 자, 밴댕이 송어 쓰시기 나름이에요. 사이즈 위에 씨알은 크고 속은 좀 작고,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히 남아있는 친구들은 크고요. 속 씨알은 작은 것들 섞여져 있습니다. 이렇게 참고하십시오. 여기서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섞여져 있는 밴댕이 송어입니다. 자, 민어 딱좀 잡어. 장어 있습니다. 장어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. 참고하십시오. 큰 것들은 뭐 키로 다 되는 친구도 있고, 두 마리 1kg 올라가는 친구들, 작은 친구들은 한 3마리 올라가겠네요. 1kg 기준으로. 장어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. 장어예요. 공장어.